손세욱 씨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무대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오히려 그 무게를 더해가는 김광석님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노래 보내드릴 텐데 일단 시작 전에 네. 그래도 간단하게 손세욱님이 어떤 음악을 하고 있는지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89년도부터 버스킹이라고 그러죠. 그때 당시에는 버스킹 문화가 없을 때 그때부터 버스킹을 시작을 했고요. 평생 노래만을 통기타 들고 노래만 했던 그런 가수고요. 벌써 한 음반으로는 2집, 3집까지 나왔는데 열심히 냈는데 아무도 몰라줍니다. 이제는 또 알아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그만큼 멋진 무대 좀 선사해 주시고요. 오늘 손세웅님 기억해 주시고 감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무대 선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분위기 있는 곡을 했으니까 박수 치면서 함께 즐기는 무대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사람이란 다들 아시는 노래, 아름다운 강산이란 노래, 박수 치면서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준비 되셨나요? 같이 가볼까? 네. 자, 준비됐나요? 같이 가볼까? 네.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음악이 나뭇잎